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이른바 BBC 산업군에 속한 기업 10곳 중 7곳은 새해 공급망 상황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BBC 제조기업의 공급망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비 새해 공급망 상황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낮아지고 2차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 규제까지 완화되며 재건축 3대 대못이 전부 뽑힌 셈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이 6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꺾이면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올라가며 금값이 연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글로벌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순위가 중국 비아디에 밀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국내 3사의 합계 점유율도 7%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새해 들어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대인 124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발표한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전년도 119억 2천만 달러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대표업체인 컬리가 코스피 상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컬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을 고려해 한국거래소 상장을 연기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PMI, 11월 졸트 보고서가 발표되고 유럽과 독일의 12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며 중국의 12월 수출입이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며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연말 매수했던 배당 물량을 연초 들어 지속적으로 출회했던 기관 역시 매도세를 잠시 거두면서 시장에 활기가 더해졌습니다. 최근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증시의 흐름과 전망이 그대로 나타난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수요 둔화 우려에 따라 애플과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IT, 빅테크주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급등하는 것을 펀더멘털 관점에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세액 공제 확대로 인한 반등이라고 하기엔 전일의 주가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일에 강조했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와 펀더멘털의 간극이 어느새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고 기관의 배당 차익 매물 압박도 서서히 해소되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IT, 자동차, 2차전지 등의 반등 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한 구간이며 경기 둔화의 수준과 규모에 따라 현재 시점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낙폭과대 대형주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민한 대응이 어려운 투자자라면 지표상으로 조금 더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월 4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